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골의 가을은 하염없이 다가왔다가 저 멀리로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온 천지가 알록달록해지면서 칼라옷으로 갈아입는 중이고 들녘에는 코스모스, 쑥부쟁이, 구절초 등이 지멋대로 피갖고 폼들을 잡고 있습니다. 벌들도 마지막 만찬을 즐기려고 하는지 열심히 꿀을 파고 있다 그지요? 우리 쫄쫄이 녀석도 세월의 변화가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아지트 주변에 있는 밤도 익어서 떨어지고 있고 이웃의 사과밭에서도 사과들이 빨갛게 익어가면서 자태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삼성도 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그런지 또 산으로 한번 와보는데 흔하게 보이던 잡버섯들도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네요. 산행 입구에서 혹시나 갈색나는 다슴잎이 보이는지 두리번두리번 걸어봅니다만은 삼성호의 시야에는 어린 오가피 녀석들만 잔뜩 보이고 있습니다. 고도를 올려서 혹시나 송이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멋이 벌써 비스무리한 것조차 하나도 안 봅니다, 글쎄. 초보 시절엔 여기 굽두더기 버섯인가 해서 한참을 디비가면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독성이 많은 절구버섯 종류입니다. 뭐가 막 낙엽들이 작은 그루터기에 앉아서 송이로 보이싸서 눈이 억수로 피곤합니다. 그래도 요놈의 송이 녀석들 삼송이 눈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삼송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고 불쌍해 보였는지 산신령님께서 몇 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들 쑥 하면서 뽀삐삐네요. 쪼매 뻗댕기는 맛도 좀 있어야 하는데. 갓 안쪽도 쪼매 맛이 갈라간다 그지요? 포자를 떼내서 심어주고 낙엽으로 잘 덮어줍니다. 냄새는 억수로 진하네요. 내년에도 잊지 말고 다시 보자. 겨우 두껍지만 땄는데 저녁에 요거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억수로 맛나겠다 그죠? 어? 송인 줄 알았는데 뭔가 생김새가 좀 이상하다 그지? 냄새도 솔란기는 아니고 약간 밀가루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어이! 니 이름 뭐고?
요것들 봐라. 송이도 아닌 것들이 삼성을 헷갈리게 하는구만. 아무튼 확신 없는 버섯들은 못 본 척 하는 것이 상책이라 패스! 여자는 해마다 일곱 여덟 개는 따먹던 곳인데 올해는 완전히 깡이네요.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올해는 버섯 단답고 관심을 하나도 안 줬더니 삼성 앞에서 고기 새끼들이 무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려 무럭무럭 자라갖고 내년 여름이나 한번 보세. 조만간 표고와 너타리 버섯 산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